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화주 출신 이한근 의원입니다. 이른바 웰니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웰니스 산업은 개인적인 체력과 단순 관광 사업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와 함께 의료관광, 자연치유, 명상, 힐링 등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문화 산업입니다. 또한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 있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자기 개발과 명상 치유로 정신적, 사회적 안전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화 관광 산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코로나 분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웰니스 산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차박이나 자전거에 자연치유와 힐링여행 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이 웰니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웰니스 관광, 보건복지부가 웰니스 치유, 농림축산식품부가 치유농업과 산림치유,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 다운말고사업 등 웰니스 산업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을 종합적이고 세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웰니스 산업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진행되어 왔던 많은 문화사업과 건강증진 및 건강기능산업이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각각 독립된 기존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웰니스 산업을 지원하며 제주 웰니스 관광지 11곳을 선정 발표하는 등 국가 주도가 아닌 감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웰니스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웰니스 관광 및 힐링 관광 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건강해수 및 뷰티 의류의 산업적 기반, 전통적인 관광 지원과 더불어 국가 인구 과반수가 살고 있는 휴식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웰니스 기반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웰니스 산업은 단순 관광 또는 건강 산업만이 아닙니다. 의료와 치료를 결합한 관광, 정신건강을 강조하는 힐링치유 관광, 친환경 로컬푸드와 결합한 먹거리 관광, 그리고 뷰티 관광으로 이미 발전하고 있고 점차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웰니스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심신수양과 안전공간, 노령인구를 위한 실버 웰니스, 탄소제로와 관련한 친환경 생태여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설치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서 웰니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요즘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가치 실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웰니스 산업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면 친환경 생태환경 개선과 기업의 새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다가 대한민국 웰니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도권의 힐링 허브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웰니스 명소가 되고 대한민국 웰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웰니스 산업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웰니스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웰니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사회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